좋아. 아마 저희 채널을 개설하고 나서 리뷰한 브랜드들 중에서 극단적인 호평과 악평이 한꺼번에 나왔던 시계가 에비에잇의 시계들일 겁니다. 이제까지 본 시계들 중에서 제일 특이하고 예쁜 시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돈 받고 이딴 못생긴 시계를 리뷰하냐고 악평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다이버 시계 전문 브랜드 스피나커의 자매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에비에잇은 저희 채널 시청자분들 사이에서 스피나커만큼의 인기를 누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파일럿 시계 수요 자체가 아무래도 다이버 시계 수요에 비해서는 못한 게 하나의 원인일 것 같고요. 아무래도 모든 사람의 취향에 호소하기는 힘든 다소 난해한 시도들을 담은 시계들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새로운 디자인을 추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디자인을 만들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유명한 시계들로부터 너무 큰 영향을 받은 시계들이 싫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정작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의 시계가 통상적인 디자인의 문법으로부터 너무 벗어나면 저건 뭐냐는 반응도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리뷰할 여기 있는 에비에잇의 새로운 시계 P51 머스탱은 그동안 나왔던 에비에잇의 시계와 여러모로 다른 시계입니다. 일단 오랜만에 수동감기뿐만 아니라 해킹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세이코의 무브먼트를 쓴 오토매틱 시계를 내놨습니다. 이제까지의 시계들은 주로 영국 공군의 비행기들과 조종사들에게 헌정되어 왔는데 이번 시계는 미국 공군의 전투기에 헌정된 시계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은 시계의 디자인이 전투기의 외관과 좀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다른 점이고요. 그게 또 눈에 거슬리지가 않습니다. 어쩌면은 역사적 충실성, 참신함, 대중성, 3박자를 모두 갖춘 시계가 나온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게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를 리뷰하는 보람이자 기쁨이죠. 남들이 잘 모르던 신생 브랜드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점점 더 좋은 시계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먼저 발견하는 기쁨 말입니다. 이 시계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이 시계의 이름이 된 P51 머스탱이 무슨 전투기인지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겠죠? P51은 미국의 노스 아메리칸사가 영국 공군을 위해서 처음 개발하고 생산했던 단발 단좌식 전투기입니다. 첫 번째 비행은 1940년 10월에 성공을 했고요. 1941년 5월에 처음 생산에 들어가서 1942년 4월부터 영국 공군에 의해 실전에 투입됐던 전투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활약했던 피스톤 엔진 전투기들 중에서 가장 다방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준 전투기로 손꼽힙니다. 성능의 우수함이 알려지면서 영국 공군뿐만 아니라 나중에 미국 공군에서도 채택을 하게 됩니다. 초기 모델에서는 앨리슨 엔진을 장착해서 높은 고도에서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P51의 기본 성능을 아깝게 여긴 영국 공군의 기술진들이 실험적으로 포커 허리케인이나 슈퍼마린 스피트파이어도 들어갔던 롤스로이스사의 멀린 엔진으로 교체해본 실험이 대박이 나면서 완전히 다른 전투기가 됩니다. 멀린 엔진을 사용하면서 P51 머스탱은 높은 고도에서의 성능도 좋아졌지만 항속 거리도 2600km 이상으로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미국 공군을 포함한 연합군의 대다수 전투기들은 항속거리가 2000km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을 폭격하려고 하는 폭격기들을 항로 내내 호위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1943년 12월 중순부터 항속거리가 긴 이 머스탱이 독일 영공 깊숙이 침투해서 폭격기를 적극적으로 호위하는 역할을 집중적으로 맡게 됩니다.
머스탱은 항속거리도 독일 전역을 누빌 수 있을 만큼 긴데다가 속력도 빠르고 어지간한 당대의 고성능 전투기 빰치는 공대공 전투 능력도 갖추고 있었고 생산 숫자도 많았습니다. 뛰어난 폭격기 호위 능력으로 2차 대전의 후반부에 무수한 폭격 작전을 성공시키면서 독일 공군 루프트바페에 결정타를 날린 전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중에 깡패로 명성을 떨치게 되면서 훗날 하늘의 캐딜락이라는 별명도 얻게 됩니다. 이 시기에 보티샴 한정판이라고도 적혀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보티샴이라는 말은 아무래도 보티샴4라고 하는 유명한 사진에서 온 것 같아요. 영국 소재 보티샴 비행장을 기지로 했던 미 공군의 머스탱 4대가 대열을 갖추고 날아가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1944년 7월 26일에 촬영된 이 사진은 2차 대전의 전투기 사진들 중에서 머스탱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사진 가운데 하나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에디에잇은 이 사진에 나온 비행기에 헌정하는 시계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계는 딱 1490개만 생산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7월 4일에 출시된 따끈따끈한 신제품인데 벌써 세 가지 색상 중에 제가 리뷰할 이 색상은 일시 품절이 됐습니다. 이 영상은 에디에이 측에서 출시 한참 이전에 보내준 샘플을 약 4주간 틈틈이 사용해본 저의 경험이 담긴 리뷰입니다. 지난번 리뷰와 마찬가지로 이번 영상에서도 여전히 광고비나 제작비 지원을 받지는 않고 내용에 대한 간섭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번 영상부터 에디에이의 공식적인 파트너십 정책 변경에 따라서 판매 수익의 일부를 에디에이 측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생활 20 저희 채널 전용 할인 쿠폰을 사용을 하시면은 여러분은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 저희 채널은 소정의 커미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 정보는 영상 정보와 고정 댓글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시계의 출처와 협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에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계의 케이스 지름은 43mm고요. 크라운 가드가 커서 크라운 가드 부분까지 포함하는 너비는 46.5mm입니다.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50.5mm이고요. 한동안 작은 사이즈에서 중간 사이즈 정도 되는 시계를 집중적으로 리뷰를 했었는데 이 시계는 회전식 베젤 같은 게 없고 돋보기처럼 보이는 시계 유리 때문에 수치보다도 약간 커 보이는 시계입니다. 두께는 13.2mm 정도로 일본 무브먼트를 쓰지만 과도하게 두껍지는 않은 정도에서 해결을 본 것 같아요. 방수 성능은 50m 정도고요. 무게가 85g으로 되게 무거워 보이는데 생각만큼 무겁지는 않습니다. 러그 너비는 이 시계처럼 제법 큰 시계들이 보편적으로 채택하는 22mm의 너비이고요. 기본 가죽 시계줄은 22mm의 너비로 시작해서 20mm로 이렇게 좁아지는 형태의 시계줄입니다. 전형적인 슬리거 시계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는 사틴 브러쉬와 폴리쉬로 피니쉬가 되어 있습니다. 베젤은 원형으로 브러쉬를 했고요. 러그 정면은 세로 방향의 브러쉬가 들어가 있습니다. 케이스의 측면은 곡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폴리쉬를 해놔서 볼록 거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해놨습니다. 브러쉬는 꽤 정교하고 부드럽지만 결이 분명하고요. 폴리쉬도 탁하지 않고 괜찮습니다. 마이크로 브랜드들이 잘 신경 쓰지 않는 뒷면이나 케이스 구석까지 거칠게 마감된 부분이 없이 잘 정리를 해놓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신경 써서 잘 만든 케이스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만 마치 무슨 파네라이 오마주처럼 여기에 크라운 가드를 별도의 조각을 붙이는 방식으로 만들었는데요. 같은 공장에서 나온 부품이 아닌지 케이스의 마감에 비해서 이 크라운 가드, 별도의 조각으로 처리된 크라운 가드의 마감이 확 나쁩니다. 만지는 촉감도 좀 날카롭다고 해야 되나 거칠다고 해야 되나 그런 면이 있고요. 브러쉬도 그냥 준수한 브러쉬긴 한데 케이스의 고운 브러쉬보다는 확실히 떨어지는 수준의 피니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크라운 가드 정면에 보이는 이 독특한 구조는 머스탱 엔진의 이그조스트를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 시계 유리는 싱글돔 형태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입니다. 유리의 윗부분은 볼록한데 내부는 납작한 형태입니다.
형태의 시계 유리를 싱글돔 형태라고 하는데요. 더블돔과 결정적인 차이는 싱글돔의 유리를 보면은 돋보기처럼 시각적 왜곡이 발생을 합니다. 저는 보통은 싱글돔보다 더블돔을 선호를 하는데 이 시계 유리의 싱글돔은 시계 분위기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에는 무반사 코팅도 되어 있습니다. 다이얼도 꽤 재밌습니다. 그동안 에비에잇의 시계들이 제작비를 다른 곳보다 다이얼에 모두 쏟아붓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도 꽤 제작비를 많이 들인 정교한 다이얼입니다. 일단 샌드위치 다이얼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야겠죠? 주 다이얼판이 있고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야광 도료가 발라진 밑에 들어간 다이얼을 보여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구멍 뚫린 0, 03, 06, 09 등의 숫자는 재밌게도 모두 머스탱 전투기의 도장에 쓰인 폰트를 참고해서 폰트를 정했다고 합니다. 주 다이얼판 자체도 평면이 아니라 두 개의 판을 겹쳐놓은 것처럼 보이는 솟아오른 부분이 있는데요. 다이얼 곳곳에 나사가 박혀있는 모습이라든지 1시와 2시 방향에 붙인 문구판 같은 것들은 실제 조종석의 계기판을 보고 디자인을 한 거라고 합니다. 낮은 부분은 매트한 진회색인데 솟아오른 부분은 아주 고르게 가로 방향으로 브러쉬를 했습니다. 파일럿 시계의 대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플리거로부터의 영향도 느껴집니다. 5시부터 11시까지 틈틈이 들어간 5분 단위의 분표시라든지 솟아올라 있는 부착형 인덱스들과 프린트된 인덱스들의 형태도 플리거를 적당히 참조한 것 같습니다. 흰색의 칼날 모양의 시분침과 초침의 형태는 말할 것도 없고요. 12시 방향에는 에비에잇의 브랜드명이 프린트가 되어 있고 6시 방향에는 사각형 안에 오토매틱이라는 문구를 프린트했습니다. 1시와 2시 사이에 빨간색 문자판에는 시간당 진동수가 21,600회라는 걸 표시를 해뒀고 4시 방향에는 테두리가 쳐진 빨간색의 날짜창이 있습니다. 플리거 시계의 클래식한 단순함과 에비에잇 특유의 조종석 계기판에 닮은 참신하면서도 복잡한 디자인을 결합시킨 다이얼인데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다이얼이 조잡하거나 촌스러워 보이지 않고 엄청나게 정교해 보이면서 심지어 고급스 스러운 느낌까지 풍깁니다. 숫자들과 시분침의 가독성도 좋으면서 여전히 개성도 있습니다. 저는 이 다이얼을 보면서 에비에잇이 드디어 감을 잡았다는 걸 깨닫고 살짝 전율마저 느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복잡한 다이얼인데 들어간 글자들의 숫자를 좀 조정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1시와 2시 사이의 문자판의 문구는 진짜 사족 같습니다. 시간당 진동수 21,600회가 무슨 큰 자랑할 거리는 아니잖아요. 4시 방향의 날짜창이나 빨간색의 사용 같은 것도 이상적인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조종석 계기판을 따라한 거라지만은 나사들도 지나치게 남발해서 복잡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정도는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삐끗함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시계의 무브먼트는 세이코사의 NH35A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1시간에 21,600회, 1초에 6회 진동하는 무브먼트고요. 파워리저브는 40시간 정도입니다. 이 무브먼트는 중저가 시계에 많이 들어가지만 수동감기와 해킹을 지원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1 최대 오차는 마이너스 20초에서 플러스 40초 정도인데요. 보통은 이거보다 아주 정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이 시계는 기운이 안타깝게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하루에 11초 내외로 조금 빨리 가는 편인 시계입니다. 반달 모양의 크라운 가드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용두가 특이하게 생겨서 조금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용두처럼 쥐고 돌리는 건 불가능하고요. 용두 포지션은 뒤에서 손톱을 사용해서 바꾸고 돌릴 때는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스위치를 돌리듯이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리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불편하실 수 있는데 하다 보면 너무 편하고 좋은 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동감기의 느낌은 괜찮고요. 뭐 NH35A니까 아주 부드럽진 않습니다만은 용두를 반쯤 뽑아가지고 아래 방향으로 돌리면은 날짜 변경이 되고요. 용두를 완전히 뽑으면은 해킹이 되죠. 초침이 멈추고
분침도 시원시원하게 돌아갑니다. 천천하게 돌리는 것도 되고 빨리 돌리는 것도 가능하고 용두 액션은 굉장히 타이트하고 좋습니다. 다 됐을 땐 그냥 역시 손톱을 이용해서 이렇게 밀어주면은 간단하게 넣을 수 있고요. 케이스의 뒷면은 든든하게 생긴 스크루다운 케이스백이고요. 디스플레이 창에 있어서 무브먼트의 내부를 볼 수 있습니다. 유리 가운데에 미국 공군의 마크가 찍혀 있는 거랑 로터에 적힌 에비에잇이라는 사명 말고는 별로 특별한 장식은 없습니다. NH35A 무브먼트가 사실 크게 보는 맛이 있는 무브먼트는 아닙니다. 케이스백은 거칠게 마감된 부분이 전혀 없고 완전히 납작해서 착용감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야광도 에비에잇 시계 중에서는 역대급입니다. 가격을 생각하면 밝기와 지속력이 아주 준수합니다. 슈퍼 루미노바 BGW9을 도료로 사용한 것 같은데 샌드위치 다이얼의 장점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야광의 밝기가 굉장히 일정하고 형태도 삐져나온 데가 없이 단정합니다. 아무튼 이 시계는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었나 봐요. 그런 게 여러 부분에서 느껴집니다. 기본 시계줄은 조종석의 시트 모양을 닮은 가죽줄입니다. 패드가 들어간 모양도 독특하고 좋고요. 바느질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좀 만져보시면 촉감이 살짝 가죽과 스폰지 사이에 있는 것 같은데 가죽 말고 다른 소재가 좀 섞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상급의 가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시계의 테마랑은 아주 잘 어울리고 보기에는 아주 멋진 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탱버클은 투라치류에 쓰이는 좀 두툼하고 든든한 탱버클이 사용이 됐습니다. 한정판이라고 특별한 박스에다가 줄까지 하나 더 얹어서 주는데요. 이 줄은 제대로만 구현했으면 굉장히 멋있는 파일럿 시계에 어울리는 줄이 됐을 텐데 이 부분에다가 시계를 연결해서 써야 되는데 여기에 시계를 넣기도 굉장히 힘들고 너무 두껍고 뻣뻣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는 줄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아이디어는 참 좋았는데 구현 실패 라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조금은 아쉬운 시계줄입니다. 멋진 생각을 해놓고 구현을 못하는 게 신생 브랜드들이다 보니까 경험이 없어서 이런 실수들이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총평입니다.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크라운 가드 부분의 마감은 시계 전체의 수준에 비해서 한참 떨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 보너스 시계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쓸 수가 없는 수준이고 이런 건 아쉽습니다. 그리고 에비에잇이 다이얼의 지나치게 많은 제작비를 투자하는 경향이 있는데 다이얼을 지금보다 단순하게 만들고 가격을 내리는 게 좀 더 경쟁력 있는 시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마이크로 브랜드가 쓸만한 성능에 그리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독창적이면서도 읽기 쉽고 보통 사람들의 취향에 보기에도 예뻐 보이는 파일럿 시계를 내놓았다는 건 아주 칭찬해주고 싶은 일입니다. 사이즈가 좀 큰 편이긴 한데 그게 문제가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시계입니다. ABH 지금까지 내놓은 시계들 중에서는 가장 괜찮은 시계라는 이야기는 손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즐겁고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기는 생활이는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